자, 오늘은 이제 테마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된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탑다운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탑다운? 네, 네네. 그래서 시황을 먼저 보고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이 괜찮은지를 보고요.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먼저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특히 한 섹터가 가면은 그 섹터에 속한 종목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그죠? 그쵸. 이번 주에 보시면은 제약주 강할 때는 웬만한 제약주 아무 이슈 없어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약주가 빠지면 어때요? 악재 없어도 그냥 같이 밀려요. 맞습니다. 특히 제약주가 이렇게 묶어가는 게 진짜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약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제약주가 좋으니까 그냥 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가 상승하는 분위기인지, 하락하는 분위기인지, 바닥치고 반등했는지, 업종 지수를 보셔야 돼요. 업종 지수. 네, 제약 업종 지수를 먼저 보시고, 제약 업종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의 분위기가 좋냐 나쁘냐 이걸 또 보셔야 되고 그 위에 시황이 어떻냐 요거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섹터는 생소한 건 아니고요.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살짝 이제 갈려다가 못 가고 갈려다 못 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동차도 슈퍼사이클로 패턴상 결국은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테크로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핫하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묻혀 있지만 후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면서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따라서 좀 부각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뭔가 이제 트렌드에 맞는 섹터를 찾으려면 그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관심을 갖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에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요. 기사가 매일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계속 쏟아져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자율주행으로 많이 포커스가 있고 관련해서 자율주행으로 수급이 들어올 준비들이 형성되고 있다. 군부를 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신기술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0년 내 전체 승객의 95%가 자율주행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한 10년 뒤면은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거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도 운전을 할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 연구소의 발표대로라면 10년 내로 우리는 완전히 다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요. 10년은 물론 긴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고. 네네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멀리 남진 않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푸쉬하고 뭐 밀어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은데 아마 후속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는 분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코로나 때문에 출시가 살짝 미뤄진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 초에는 충분히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몇대 정도는 출시가 됐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멈춰 있었다가 락다운이 이제 막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출시들이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많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고요. 뭐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꼽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좀 대형주기 때문에 약간 무거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가벼울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면 뭐 인포뱅크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 좀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뭐 혹시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오늘 계절 테마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님은 이제 계절 테마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네, 갖고 오셨죠? 저는 코로나 주사기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사기.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트렌드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 직장으로 주사기의 수율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60대, 70대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먼저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두 번 맞아야 되고 전 인구가 맞아야 되고. 또 심지어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일회용이죠. 한 번 쓰면 버려야 되고. 네, 왜냐하면 감염에 재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6월부터는 아마 대규모 접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진단키트 때문에 주가 많이 갔거든요. 간 이유는 딱 하나에 진단키트를 많이 쓰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럼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또 한 번 두각받으면서 또 한 번 또 재반등도 나왔고요. 그럼 이제 그 진단키트와 똑같은 섹터의 흐름을 볼 게 무엇이냐죠. 그럼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차원이라면 이제는 주사기는 꼭 맞아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사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참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관련주고 의약 폐기물 관련주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 그렇네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좀 핫했던 게 효성화학이었어요. 효성화학이 8배까지 갔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 주사기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원메디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이제 코로나 주사기 관련된 종목으로 좀 섹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 먼저 내다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다려서 혹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정말 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이 흐름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사기 관련주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사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포커스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사기 생산하고 그러니까 뭐 케이스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테마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 상황이 넓어지고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에 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죠. 결국은. 근데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와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개화가 되니까 지금의 실적보다는요 앞으로 좋아질 실적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실적에 물론 실적이 엄청 중요한데 뭐 실적을 이제 굉장히 항상 그 강조하고 이런 스타일은 원래 아닌데 요즘에는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지수가 높으니까 맞아요. 실적이 좋아야 그나마 덜 밀리고 그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고 유동성에 의해서만 올라간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이제 훅훅 밀리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시장이 좀 꺾인다고 해도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재반등을 하든지 이런 가능성들은 있으니까 이 실적이라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실적 전망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네, 꼭 확인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